한국 시리즈 3승을 거둔 LG가 이대로 승부를 끝낼지 아니면 벼랑 끝에 서 있는 KT가 다시 반격에 성공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루 쉬고 다시 잠실에서 펼쳐지게 될 5차전 예상되는 선발 투수도 살펴보시죠. 자, 먼저 LG는 켈리를 예고했고요. KT에선 5차전 선발을 아직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전에 등판했던 고영표 선수로 일단 예상을 해봤는데요. 1차전 당시 고영표는 6이닝 1자책, 켈리는 6.1이닝 1자책을 기록했지만 두 선수 모두 수비가 도와주지 못하면서 승리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과연 5차전 등판하게 된다면 호투를 펼치게 될지 지켜봐 주시죠. 자, 그리고 매번 베이스볼 S에서 포스시즌 키플레이어를 꼽아보곤 하는데 워낙 이동현 위원의 적중률이 좋았어서 이번 5차전 키플레이어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선수 꼽으시겠어요? 네, 나름 약간 신들린 지금 네, 픽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LG는 홍창기 선수를 다시 한번 꼽아봤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살아나면서 2차전에 이 출루뿐만 아니라 안타가 나왔기 때문에 LG 트윈스의 타선에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드오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홍창기 선수 다시 한번 꼽아봤고요. KT는 배정대 선수인데요. 네. 배정대 선수가 사실 이 플레이오프 때에는 선타자 역할을 충분히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좋은 역할이 있었지만 사실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네. 부담을 좀 덜게 된다면 많은 출루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온 타자들에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LG는 1승 남았지만 KT 입장에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1승을 위해서 네. 배정대 선수를 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공격의 포문을 열어줘야 할 양 팀의 리드오프를 꼽아주셨는데요. 과연 한국 시리즈가 5차전에서 끝나게 될지 아니면 6차전까지 끌고 가게 될지 지켜봐 주시죠. 자, 그럼 남아있는 한국 시리즈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4차전 LG가 승리하면서 3승 1패,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하루 쉬고 월요일에 잠실에서 5차전이 펼쳐지는데요. 경기 종료 후에는 베이스볼 S와 함께해 주시죠.